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근거 없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참 그때 괴롭지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밝혀주실 거라는, 나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 밝혀주실 것이다. 울고불고 나를 변명하고 말하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악인의 심판을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7절에 보면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스월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확신했어요. 반드시 악한 자는 비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아무리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독약인 줄 알고 어떻게 독약을 마셔요? 향이 좋아서 마십니까? 맛이 좋다고 마십니까? 악한 자가 멸망할 것을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따라가라고 해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도 악한 자의 멸망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 믿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악한 자가 이렇게 파멸하고 심판받을 것을 진짜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다윗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